기업도 공채 축소하면 구직자들이 힘들어할 거라는 거 모르는 건 아니에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하려고 하냐? 아니에요. 기업들은 기업의 목적에 맞는 걸 합니다. 실제로 상반기 공채를 보면 10대 그룹 중에서 공채는 절반밖에 안 했어요. 반은 계열사별 공채를 하거나 아니면 수시채용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계열사별 수시채용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채 시즌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세요? 공채 시즌은요, 이미 시작되고 끝난 적 없어요. 왜냐하면 올해가 시작되고 나서 그 다음 뭡니까? 정기공채 수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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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공채 수시채용, 수시채용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다음 주에 면접 보는 친구도 있고 하반기 대비해서 지금 자소서 쓰는 학생들도 있어요. 저 이번 주말에 첨삭해야 될 자소서가 8편이에요. 근데 지난주보다 준 거예요. 자, 아까도 직무 얘기했습니다. 기업은 철저하게 직무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뿐입니다. 출신 학교, 이게 여러분의 직무 능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걸 입증하려면 진짜 대단한 데를 나와야 돼. MIT 공학 박사 정도 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 힘들죠. 나이, 학점, 어학 성적, 보다 중요한 건 직무 관련된 자격증과 직접적인 경험인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공계는 자격증이 능력을 입증하는 게 가능한데 사무직의 경우에는 입증할 만한 자격증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찾아보니까 능력을 입증할 만한 자격증이 있긴 있어요. 변호사 자격, 회계사, 노무사, 예,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게 있는데 왜 기업에 입사를 해요? 사무실 차려야지. 실제로는 그렇게 확실한 자격증이 없어요. 그럼 뭐 경험은 대단한 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경험 인턴 말고 특별한 거 있나요? 잘 없잖아요.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눈을 가리고 뭘 평가하려고 하냐? 쓸데없이 직무에 방해되는 걸 배제시키는 게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직무 중심 채용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직무 중심 채용인데 아직도 거기에 맞추기 어려우니까 블라인드라고 얘기한 것 뿐입니다. 별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은 더 직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게 서류 전형까지, 아, 이제는 서류 전형에서도 보이죠. 그래서 자소서가 어려워진 거예요. 왜 자소서에서 그런 것까지 묻냐고요? 예전처럼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우리 회사 왜 지원했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평가하면은 제대로 직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죠. 최고의 성과를 냈던 경험을 기술하셔. 이걸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역량이 있겠죠. 없는 사람이라면은 역량이 없는 게 되겠죠. 기업은 허투루 하는 게 없어요. 자소서 문항은 단 하나도 허투루 된 게 없습니다. 필기 시험도 허투루 보는 건 하나도 없어요. 면접도 마찬가지고. 자, 기업들이 별걸 다 하고 있는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못 합니다. 여러분이 타겟팅을 하기 위해선 회사를 찍는 수밖에 없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더 하도록 할게요. 2019년 어떻게 될 거냐고요? 계속 이렇게 돼요. 공채는 줄어요. 수시채용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공채만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수시채용을 함께 준비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원점으로 제가 스펙 중심 채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직무 중심 채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준비했던 스펙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평가하는 쪽도 스펙은 일부 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원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직무와 관련해서 준비해야 될 거 그걸 좀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기업은 직무 중심으로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런 사람들이 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제시할 수 있는 직무 관련된 게 뭐가 있죠? 이게 다잖아요. 인턴십, 관내 프로젝트 또는 직무 관련해서 여러분이 찾아본 거. 이거밖에 없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마케팅 쪽이에요. 대학 다니면서 마케팅 관련된 전공을 하고 이걸 바로 실현해보고 싶어서 대학교 2학년 때 마케팅 업체를 창업했어요. 그래서 지금 3년째 운영을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없잖아요. 이공계는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요즘
대학도 창업을 강조하는데 이 공개는요, 학점 따는 것도 버거워. 그것도 버거운데 무슨 창업이야. 학점 3.5 넘는 것도 버거운데 이게 현실이거든요. 자, 자소서 단계에서부터 실무진들이 투입돼서 실무진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사람들은 면접 때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직무 능력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왜 인사 담당자들이 이걸 못하는지 아세요? 인사 쪽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인사 직무만 알아요. 나머지를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평가해요? 지금은 인사 담당자들이 평가를 안 해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나 인사 담당자 출신들이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어서 그래요. 경험을 한 사람도 설명하기 어려운데 경험하는 사람이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건 좀 어렵죠. 안 넘어가네. 자, 수시 채용을 기업이 하는 이유 말씀드릴게요. 기업 입장에 맞기 때문이에요. 기업 입장이 뭐냐고요? 이거예요. 지금 필요한 인재를 뽑는 건 정규 공채가 안 맞아요. 그것도 그룹 통합해서 공채를 보게 되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아니요. 지금 이미 시작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공채 뜨면 그때 지원하는 거죠. 언제 뜨냐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기업마다 다른데. 핵심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 단계부터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수시 채용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정기 공채하고 차이가 없어요. 정기 공채가 아직 몇 달 남았다. 그래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 수시 채용은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 자소서부터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걸 써야죠. 이거 얘기입니다. 직무 역량 중심으로 제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무를 충분히 파악하고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제시해야 돼요. 직무에 대한 분석 없이는 직무와 관련된 자기소개서를 쓸 수는 없어요. 수시로의 기준이 뭘까요? 네, 심심할 때마다 보셔야죠. 최근에 성성 커플이 이혼을 했다고 하대요. 저도 한참 후에 알았는데 왜 했대요? 모르죠. 지금 언론에서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적으로 보셨죠? 하루에 몇 번도 봤죠? 하루에 몇 번씩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 얘기예요. 자주 들어가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 기업의 동향도 파악하고 이 기업이 수채용 언제 뜨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야겠죠. 늘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이미 시작이 돼 있어야 돼요. 언제 공채가 뜨더라도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그래야 기회가 옵니다. 이건 수시 채용뿐만 아니라 정기 공채도 마찬가지예요. 공고 뜨고 시작하면 늦죠. 이거 웃자고 한 얘기인데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공고가 뜨고 나서 여러분이 서류 준비했다고 합시다. 필기 준비했어요. 면접 준비했어요. 다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조건만 갖추면 돼요. 여러분을 뽑는 사람이 바보고 여러분의 경쟁자가 바보면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불가능한 얘기겠죠? 인맥은 백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외국을 따라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추천제가 있거든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직원들이 먼저 추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원래 미국에서 하던 건데 미국에서 추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추천을 했는데 별로잖아요. 추천한 사람이 책임지거나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다고 추천하거나 또는 친하다고 추천 절대 안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미리 인맥 다지면서 여러분들이 이 직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그때그때 어필했어야 돼요. 그래서 추천을 하는 선배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추천할 때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게 제가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이렇게 돼버리면요 지금까지 취업을 위해서 준비했던 게 다 흔들려 버려요. 이걸 다 흔든다는 얘기는 뭡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죠. 직무 중심 채용. 자, 전형을 좀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이건 딴 건 아니에요. 비포 애프터가 바뀐 차이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류 전형에서부터 공고부터 얘기할게요. 공고에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우리 기업들도 가능하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정기 공채 때 시작을 할 때는요 절대 상세하게 못 봐요. 왜냐고요? 이번 주에 자소서 써야 되는 게 다섯 군데예요. 근데 공고문을 어떻게 다 자세히 볼 거예요? 공고문에는 필요한 게 뭔지를 꼼꼼하게 제시합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원자들이 난독증이냐고 얘기해요. 글을 못 읽나. 분명히 공고문에 제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소리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고문의 양이 많아서 그래요. 직무중심 채용을 하게 되면 꼼꼼하게 많이 집어넣거든요. 서류 전형도 직무 중심으로 평가를 합니다. 면접도 직무 역량을 평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면접관들이 힘들어져요. 다양한 면접이 도입되고 더 직무 중심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면접관들도 꽤 어렵다고 합니다. 뭐 빠진 거 있지 않아요? 필기가 빠졌잖아요. 사실 필기는 제대로 된 직무 역량을 평가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왜냐고요? 직무적성으로 평가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전공 시험을 보는 게 차라리 낫지. 그렇지 않나요? 마케팅 관련한 필기 시험을 보면 마케팅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 파악할 수 있죠. 논술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리로 파악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직무적성은 최소한도로 걸러주는 장치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중심 채용, 블라인드 채용에선 필기가 그렇게 비중 있지는 않아요. 자, 다시 직무 얘기에서 여러분께 좀 권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싶은 직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역량이에요. 이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까? 의사소통 능력 갖추고 있어요? 입증해 봐요. 저 친구 많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동아리 활동할 때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해서 어떤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아니, 그거 한번 했다는 거지. 여러분이 의사소통을 잘한다는 능력을 입증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사소통 능력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입사하고 나면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교육받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그 방법을 안다는 얘기는 동일한 성과를 낼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역량이에요.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제시하는 역량하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거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럴 때 권하는 게 이겁니다. 그냥 찍으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직무가 뭐냐고요? 여러분 전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면은 여러분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생산관리, 품질관리 지원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원할 데가 없으니까. 국내 영업은 왜? 지원할 데 없으니까. 마케팅은 TO가 적으니까. 그래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유학 갔다 오고 해외 영업 지원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유학 가서 공부했던 전공 살릴 만한 분야가 없다는 얘기기도 하죠. 이건 여러분 책망하자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예요. 기업은 직무 중심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직무와 관련해서 준비된 게 없다면 어떻게? 일단 세 개를 찍으세요. 세 개를 찍으라는 게 직무, 어떤 기업의 직무, 그럼 이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이 있겠죠. 직무, 기업, 산업에 맞게 세개 정도만 찍고 지금부터 조사합시다. 찾아서 여러분이 여기에 맞는지 아닌지를 만들어가는 게 맞지, 여러분에게 딱 맞는 거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의 가능성은 0.1%냐, 0.2%냐의 문제예요. 0.2%를 선택한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조금 범위를 좁힐, 하다 안 돼서 이런 것도 정리해 봤거든요. 많이 뽑는 순서대로예요. 아무래도 많이 뽑으니까 좀 낫겠죠. 마케팅이 영업관리보다가 적게 뽑는다고 해서 마케팅은 지원할 필요가 없냐? 어차피 지금 현 상태에선 독인 객인이에요. 직무, 기업, 산업을 찍고 이제 슬슬 조사를 해야죠. 슬슬 조사하기 위해서 기업 자료를 좀 봅시다. 이거 삼성에서 제시하는 직무에 대한 내용인데 사전적 정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해가 됩니까? 아. 연구개발 쪽에서 한 15년 정도 일하신 분들은 바로 이해가 돼요. 여러분을 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좀 자세히 설명해 주면 안 되나?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기업도 있습니다. SK의 경우에는
상세히 설명해줘요. 근데 경험담이야. LG도 설명해줘요. 경험담이에요. 아까 했던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학생활 어떻게 잘하는지 설명하려면 여러분도 경험담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취업 포털 사이트도 직무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데, 아, 요거는 CJ인데, CJ도 사전적 정의를 해주는데, 이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갓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취업 포털 사이트도 직무에 대해서 역시 경험담으로 얘기해 줍니다. 정보가 많은데 확 끌리는 게 없네. 예, 이게 현재 직무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내용의 한계입니다. 실제로 대학교에서 직무 관련된 특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와서 또 경험담을 한다. 왜 그러냐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 한다고. 사전적으로 정의를 내려서 정리해주면 여러분이 해석이 안 돼요. 그런 내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좀 구체적으로 할건 없냐? 인터넷에서 좀 벗어나도록 합시다.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와 관련해서 직간접적인 활동을 통해서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대학 재학 중이라면 대학에서 할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하는 서포터즈 활동들도 있습니다. 이거라도 해야 여러분들이 인연을 만들 수 있죠. 취업 멘토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직무, 실제 그 직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취업 멘토입니다.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요? 의외로 쉬워요. 아버지 계신 회사에 지원하시면 아버지가 취업 멘토입니다. 아는 선배 없어요?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봐요. 아는 선배 알려주실걸요? 여러분은 학교에서 이 직무를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직무 멘토를 꼭 구하세요. 특히 직무 멘토는 면접 단계에서 참 요긴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재구성하셔야 돼요. 재구성해서 글로 쓰면 자소서고 말로 하면 면접 되겠네요. 보통 취업과 관련해서 이 얘기 많이 합니다. 자신만의 특성화. 근데 기본적으로 남들은 어떻게 이러면 안 되죠. 일단 여러분의 경쟁자가 필요한 건다 찾으세요. 그 안에서 여러분의 차이점을 찾으셔야 되는데, 차이점은 처음부터 찾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아직은 없으니까요. 객관화는 뭐냐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자기만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 갭에 대해서는 자소서 때 얘기 좀 해볼게요. 면접은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점 파악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반복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문제가 있죠.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누구나 가지고 있는 뻔한 경험이에요. 이게 없어요. 이게 뭐냐면 본질적인 직무 능력이에요. 평가하는 분들이 보는 직무 능력은 이런 것들입니다. 없는데 어떡하냐고요? 이걸로 여러분의 경험을 해석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의 경험 중에 직무와 연결되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영어 영문과 졸업했어요. 인사 직무 지원하려고 합니다. 영어 영문과에서 공부했던 거하고 인사 직무하고 관련된 게 있어요? 없다고요? 없으면 4년이 날아가요. 여러분의 4년은 이 직무하고 무관한 시기야. 4년의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학교 졸업한 거지 직무 관련된 게 없어요. 그럼 이 4년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영어 영문과에서 하는 강의를 찾아봤어요. 강의 내용 중에 보면 셰익스피어가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왜 이걸 공부하는가 찾아보니까 셰익스피어 읽어주는 남자라고 셰익스피어 관련된 동호회를 운영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니까 셰익스피어의 희곡에는 모든 인간의 캐릭터가 다 들어있대요. 셰익스피어가 위대한 이유는 셰익스피어의 문학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게 셰익스피어 영어 영문과라면 이걸 토대로 해서 인사 직무를 잘하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대요. 그럼 또 이런 얘기예요. 난 중문과인데 중문학에 중문학도 분석해 보면 그런 내용이야. 어차피 인문학은 거기서 거기예요. 실제로 외국은 인문학 출신들도 우대해요. 우리가 우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공부한 걸 직무와 연결을 잘못 시키기 때문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해야 여러분이 괜찮은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준비 과정에 대한 얘기합시다. 제가 아까 강조했던 걸 묶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면접 때쯤 만날 사람들은 이거 다 된 사람이에요. 직무 분석도 있고, 산업 분석도 있고, 기업 분석도 있고, 자신에 대한 분석도 되어 있습니다. 뭐라도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서류나 면접에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성격의 장단점 왜 물을까요? 자신에 대해서도 파악을 못하는데 어떻게 좋은 인재예요? 근데 보통 성격의 장단점이라면 자소서나 면접 때 어떤 식으로 쓰려고 합니까? 딴 사람들은 뭐라고 쓰나요? 이거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어디서 들어보니까 단점은 극복 한겨야 돼. 그래서 대부분 얘기하는 단점이 성격 급한 거, 열정이 과한 거. 성격 급한 게 단점입니까? 아니요, 빨리 처리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극복을 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성격의 장단점을 읽어보면요. 10명 중에 7, 8명이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자신에 대해서 성찰을 못하고 있다는 게 돼버리죠. 다시 말해서 별로인 지원자가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뭘 분석해야 되냐? 취업 포털 사이트, 기업체 홈페이지 관련된 카페, 뉴스, 이건 기본적으로 다 하죠. 이런 꼼수도 많이 써요. 이 회사 관련된 뉴스를 언급하면서 이 회사에 예전부터 관심 가진 척합니다. 통할까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안 통해요. 여러분이 단편적인 뉴스 몇 편을 가지고 이 회사를 이해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진짜 차별화는 이 기본이 아니에요. 기본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차별화는 여기서 옵니다. 남들 안 하는 거 해보세요. 교수님을 통해서 선배를 알아보고 그 선배에게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인맥을 다져보세요. 인사 담당자들이 은근히 요긴하긴 합니다. 채용 박람회 때 갔을 때는 큰 게 도움은 안 될 거예요. 그때 연락처를 하나 따두세요. 그리고 따로 연락을 해서 제가 마케팅 좀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쪽 직원 아는 분 한 명 소개시켜 달라고 떼써봐요. 그게 낫지. 없으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노력이고 그게 여러분의 열정이 아닐까요? 남들하고 똑같이 뭐 채용 박람회 때 본 거, 뉴스 본 거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 회사의 열정을 가지고 이게 먹히겠습니까? 인사 담당자를 한 달 동안 계속 괴롭혀서 겨우 마케팅 담당자 알게 돼서 그분의 조언을 받아서 뭘 했다 이게 먹힐까요? 여러분의 경험은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사보입니다.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디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사보에 많이 있죠. 자, 지금 여러분은 이 회사에 확신은 없어요. 근데 이 회사에서 15년 동안 근무했고 이 회사에서 주는 상을 탄 사람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이분이 15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 회사의 자부심을 어떤 면에서 갖게 됐는지 이걸 얘기한 게 있다고 합시다. 어떤 게 더 먹힐 것 같아요? 여러분이 포장한 게 먹힐까요? 이분이 얘기한 가치관이 더 먹힐까요? 그게 더 먹히겠죠. 베끼세요. 아니 어차피 여러분 이 회사 갈 이유가 없어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원을 왜 해요? 아니 여러분을 뽑을 이유는 아니에요. 집에 차가 현대차라고 여러분이 현대차에 지원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드라마 좋아하는 어머니께서 MBC 드라마 PD가 되겠다고 지원하실 때 응원하세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평가하는 사람 기준으로 보시면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자료들은 기업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자료들이에요. 기업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기업의 홍보 목적으로 한 겁니다. 기업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기업을 분석한 자료를 보는 게 맞겠죠.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주식 관련된 자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있으세요? 그러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10년 가까이 일기를 쓰면 가능해요. 둘째, 사이코패스면 가능합니다. 감정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대부분 본인을 몰라요. 본인을 모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객관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이런 검사 해본 적 있어요? MBTI 해봤죠? 별로죠? 왜 별론지 아세요? 공짜잖아. 공짜인데 좋은 거 본 적 있어요? 공짜인데 좋은 거 별로 없어요. 홀랜드 검사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왜냐고요? 이거 비싸요. 한 10만 원 해요.
그래서 내용이 좋아. 실제로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게 이거예요. 멤버들도 깜짝 놀랐죠. 이렇게까지 정밀하게 분석하는지 그 놀랬던 게 홀랜드 검사예요. 그럼 이거 해봐요. 이걸 토대로 하면 여러분을 객관적으로 알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야기를 못해요. 왜냐고요? 오늘 처음 봤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려면 여러분을 오랫동안 지켜봐야만 가능합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죠. 가족, 친구예요. 가족, 친구에게 여러분의 성격을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종종 과제로 내주는 건데,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로 하라고 하면 어색해서 얘기를 못하는데, 글로 쓰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한 학생이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 4명에게 그런 부탁을 하니까 1인당 A4 용지를 한 장씩 보내줬어요. 그 4페이지를 저 보여줬는데 절반 이상이 욕이었어요. 와, 냉정하대. 근데 그 자료를 보니까 이 친구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토대로 작성을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물론 상처를 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서전 쓸 시간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기억나는 굵직굵직한 것들 있죠? 굵직굵직한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쭉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게 연대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조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뭘 하냐? 이렇게 정리한 거를 토대로 해서 재구성할 때는 여러분 이야기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리더가 아니어도 여러분 이야기여야 돼. 그래도 리더가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리더십을 발휘한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이 속한 조직의 리더가 리더십 발휘한 이야기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직무를 중심으로 제시하세요. 사담하지 마세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참 성취감을 느꼈고 보람 찾고 이게 역량입니까? 감정입니까? 감정이에요. 여러분이 느끼는 건 의미 없거든요. 철저하게 직무 역량을 어필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최신 자료는 언제까지 업데이트된 자료일까요? 네, 면접 전날까지예요. 이런 자료 혹시 구해보셨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딱 좋은 자료가 있긴 있어. 갓 만들었을 때. 근데 대부분의 자료가 몇달 지나요. 한계가 있습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에는 공짜 자료도 많습니다. 근데 이 자료가 만들어진 기준을 보세요. 대부분 오래전이에요. 그리고 매년 조금 조금씩 업데이트 됩니다. 진짜 최신 자료가 있을까요? 혹시라도 그 기업의 채용과 관련해서 이건 뭐 가정을 한 건데 진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100만 원짜리 자료 있으면 그건 돈 주고 사셔도 돼요. 왜냐고요? 100만 원짜리 자료인데 별로면 욕 많이 먹고 소송 당하거든요. 근데 그런 자료가 없어요. 대부분 만원 미만입니다. 퀄리티가 떨어져요. 여러분이 업데이트 하시는 게더 나을 겁니다. 자, 각종 취업 포털 사이트 쭉 묶어봤는데, 아, 이거 뭐 찾을 필요는 없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다 나오는 사이트인데, 이 중에 최고의 사이트가 뭘까요? 여기는 해커스입니다. 네, 거기는 아니에요. 전부 다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이트들은 여러분에게 정보 제공해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얻은 정보를 기업에 제공해서 수익을 냅니다. 우리 학원도 학원 수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요. 여러분에게 정보 제공하는 게 수익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최고의 정보를 제공하진 않습니다. 혹시라도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비용을 받고 여러분에게 정보 제공해 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다. 그럼 이용하세요. 없어요. 그런 건. 그런 사이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회원 가입하고 메일링할 때 선택을 하면 여러분에게 메일링 서비스나 문자 서비스가 와요. 그걸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정리합시다. 여러분이 지원할 기업이 반도체 회사다. 반도체 업종이 어떤지를 정리해야겠죠. 그래서 각종 경제 관련된 기관들을 뒤져야 돼요. 삼성경제연구소 진짜 잘돼 있어요. 대부분 공짜 자료입니다. 기업의 실적과 전망은 기업 홈페이지에 한정되면 안 됩니다. 이 기업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자료들을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찾아보셔야 돼요.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이 뭔진 잘 모르지만 열심히 일할게요. 이거 웃긴 얘기거든요. 이 회사를 안다는 얘기는 이 회사의 제품을 이해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자료를 찾아보는 것 이외에는 큰 방법은 없습니다. 입사하고 나서 어느 순간 여러분 그때 이해가 될 거예요. 아, 이 직무가 이런 거구나, 마케팅이 이런 거구나 이해할 때 그때 여러분은 면접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입사시험은 직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 모든 걸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일찍 시작하세요. 우리는 대부분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남보다 미리 시작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남보다 비슷하게 시작했으면 남보다 좀 더 하는 수밖에 없죠. 남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성공하는 방법은 뭘까요? 잠을 안 자는 것밖에 없겠죠. 똑같아요. 노력의 총량으로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건 좀 몇 개 팁인데, 삼성경제연구소 세리에는 전문 매거진 S라고 하는 코너가 있어요. 이 코너에 들어가시면 실제 현직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보는 이런 잡지들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직무와 관련된 거예요. 직무와 관련해서 분석한 자료는 한계가 있지만 실제 그 직무 쪽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는 자료, 이 자료들이 진짜 필요해요. 이런 자료 중에는 온라인에 없는 것도 꽤 많습니다. 자동차가 취미인 사람이 보는 잡지 말고 자동차 업계 일하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보는 잡지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건 온라인에도 없어. 어디 있는지 말씀드릴까요? 저기 강남교보에도 있습니다. 강남교보에 가보시면 모든 대형 서점에는 잡지 코너가 있어요. 잡지 코너에 갔을 때 사람들 많은 데는 대부분 취미용 잡지입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별 도움 안 됩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전문 잡지는요, 구석에 있어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비싸요. 많이 비싸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입사하고 받을 연봉에 비교해보면 얘가 비싼 게 아니에요. 전 2, 30만 원 하더라도 돈 주고 살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경제 잡지 중에 온라인에서 공짜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더스쿠프라고 해서. 이 자료에는 단편적인 이 회사 관련된 뉴스가 있는 게 아니라 업계 현황이 나와 있어요. 한경 비즈니스라고 하는 경제 잡지에도 업계 현황들이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을 평가하는 사람하고 대등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보는 정보를 가지고는 그분들하고 절대 대등한 얘기를 못해요. 그분들은 이 회사가 어떤 제품 만들고 있냐 이걸 확인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묻고 싶어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묻고 싶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제시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걸 통해서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최근에 면접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키워드가 제시되어 있는 잡지는 아니고 이거 실제로 출간된 자료이기는 한데 PDF 파일로 돌아다니니까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 자료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고용정책을 책임지는 고용노동부, 그리고 공기업 NCS 전형을 관할하고 있는 산인공, 그리고 사기업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단체기도 하죠. 대한상공회의소가 함께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모든 기업의 채용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블라인드 채용은 직무중심 채용을 하자는 거라고 했죠. 결국 직무중심 채용의 평가 기준들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얘가 제일 좋더라고요. 게다가 공짜기도 하고. 재밌는 건 뭐냐면 서류 면접은 있는데 필기가 없어요. 왜 필기가 없는지 아세요? 필기는 문제가 유출되지 않은 이상 공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필기를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